네, 여기는 후아인 주말 야시장 시카다 마켓입니다. 시카다 마켓은 따끼앞 지역에 위치하죠. 시카다 마켓 앞 전체가 따끼앞 지역입니다. 자, 이쪽에는 호텔들이 몰려 있는데요. 대표적인 호텔이 하얏트 리젠시 후아인이 있고요. 아마리 후아인, 그리고 아이비스 후아인 등등이 있습니다. 테트클럽에서 매우 저렴하게 판매하는 하얏트 리젠시 후아인 리조트 입구에 있기 때문에 테트클럽 고객분들이 주말을 이용해서 시카다 마켓을 찾습니다. 자, 이 시카다 마켓은 다른 나이트 마켓과 좀 다른 면이 있죠. 일단 디자인이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물건의 품질이 좋습니다. 그만큼 가격이 좀 비쌉니다. 자, 후아인 나이트 마켓과 시카다 마켓을 비교해 달라고 하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요. 자, 후아인 나이트 마켓은 역사와 전통으로 보자면 후아인 최고죠. 근데 비교적 저렴합니다. 좀 대중적이고요. 자, 시카다 마켓은 좀 부티크 스타일, 좀 뭔가 제품 하나를 만들더라도 좀 고급스럽게 식사 먹거리를 제공한다 하더라도 좀 더 깔끔하게 이렇게 제공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후아인 나이트 마켓에 비해서 시카다 마켓이 좀 더 저렴합니다. 아, 좀 더 비쌉니다. 말을 자꾸만 실수를 하네요. 시카다 마켓이 좀 더 비싸고요. 자, 그리고 여기는 공연도 합니다. 그래서 한쪽 저 끝으로 가면은 노래 춤을 추는 가수들이 있죠. 그리고 토요일 날 오면 여기서 또한 여러 가지 다양한 공연들을 볼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게 태국 전통약 악기 연주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일부 안무가들의 퍼포먼스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시카다 마켓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시카다 마켓 앞쪽에는 마사지 샵이 있고요. 로컬 레스토랑들이 있습니다. 또 가까운 곳에 편의점이 있기 때문에 편의점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기 왼쪽은 하얏트 리젠시 후아인 리조트로 가는 입구입니다. 그래서 하얏트 리젠시 후아인 리조트에 숙박할 경우 토요일 일요일은 정말 좋습니다. 자, 오늘은 일요일이고요. 12월 18일입니다. 자,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과거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동안 두 번 왔는데요. 그때에 비하면 오늘 여행객들이 많습니다. 자, 태국 전통 악기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저기도 무슨 서커스 공연을 하려고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음식들 한번 보여드려야 되겠습니다. 음식은 여기서 쿠폰을 사가지고 구입을 하죠. 자, 티켓 쿠폰 박스를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음식을 먹고 싶을 때는 쿠폰 박스라고 있습니다. 쿠폰 박스 가서 돈을 내고서 쿠폰을 구입하고요. 자, 남은 건 여기서 쿠폰 제시하면 돈으로 다시 돌려줍니다. 자, 이 음식물들 각각 부스에서 사가지고요. 이렇게 먹습니다. 감사합니다.
여행객이 많이 늘어났죠.
얘기라고 하면 되구나. 네.
Thank you.
발라서 먹을까?